응? 어제 했어, 이거? 오, 그래. 그래서 얘는 그럼 바로 가보자. 오, can I help you? 그렇지. 멋지네요. Can I help you? How can I help you? 그랬더니, 아, 경찰관 도움이 필요해서 경찰관 찾고 있는 중이에요. 오, I am looking for. 와우. 어제 지적사항이 뭐였어요? 이 문장에서. 어를 안 넣어서 지적했는데 오늘 아주 잘했네요. I'm looking for a police officer. I am looking for a police officer.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어제 지적사항을 잘 극복하는지 묻는 겁니다. 자, 얘는 뭐 하나씩 해볼까요? 바로 갑니까? 어떻게 할 건지 얘기를 하고, 바로 갈까? 차근차근 갈까? 어? 바로! 오, 오케이. 바로. 오, should. 그렇지. How long should people sleep? 이었죠. How long should people sleep? How long should people sleep? 그리고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 양념시와 하다시. 그래서 people 대신에 우리가 사람이니까 우리는 7시간은 자야 돼. 이러죠. 그래서 우리는 7시간은 자야만 된다. 그렇지, we should sleep. 그렇지, 얘가 그러니까 일로 들어가는 거야, 일로. 대답하려니까. 누가 다 만들고 있습니다. People은 we로 바뀌었고요. We should sleep. 그렇죠, for 7 hours. 여기서는 시간이란 말로 여러분들이 time만 생각하는데, time이 아니고, 60분이 모인 시간은 time이 아니고 뭐다? hour다. 라고 얘기했어요. Okay. We should sleep for 7 hours. We should sleep for 7 hours.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은 뭐였냐? 제가 이 편지 이 문장에서 막혔었죠, 우리가 어제. 바로 갈까요? 차근차근? 오케이, 차근차근. 그러면 누가 더? I should send. 그렇죠. 그럼 첫 단계? 그렇죠. Should I send? 이래. 오케이, 그러면 문장 완성. 아이고, should 잘못 썼네요. Should I send 문장 완성? 그렇죠. Where should I send this letter? 그렇습니까? 이 편지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Where should I send this letter? Where should I send this letter? 그러면 this letter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그래서 너는 이 주소로 보내야 돼. 그렇죠. You should send it to this address. 그러니까. You should send it to this address. 오케이. 계속해서. 저는 배를 얼마나 자주 시켜야만 합니까? How often? 차근차근. 누가다? I should wash. 묻는 말첫 단계. Should I wash? 문장 완성. 그렇지. How often should I wash my dog? 선생님이 이 부분이 왜 제일 중요하고 어렵다고 하는지 이해됩니까? 그렇죠. 이 부분만 잘 만들면 문장은 저절로 만들어져요, 거의. 단어만 조금 알면. 알겠습니까? How often should I wash my dog? 였죠. How often should I wash my dog? 그러면 너에게 your dog 대신에 당연히 뭐 쓰면 돼요?
안만 길어봤죠? 이게 너의 개 대신에 그것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목욕시켜야지. 자, 선생님이 누가 나를 만든다는 이유가 이 부분을부터 항상 만들어 놔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너는 시켜야만 한다. 왜 누가 나를 만드면 돼? 영어는 그냥. 어? 넌 시켜야 돼. 역시 하나. 누가 다. 누가 다. 역시 와. 그다음 it once a week. 그럼 once a week가 무슨 뜻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얼마나 자주, how often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란 말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얼마나 자주. 그렇습니까? 누가다? You should wash. 지금 민준이 관찰해보면, 이거를 만드는 걸 되게 머뭇거려. 어? 이 정도 훈련했으면, 누가다는 금방금방 만들어져야 돼요. You should wash it once a week. You should wash it once a week. 오케이. 그 다음에, 너뭐 하는 중이니? 누가다부터 만들어볼까요? 그렇지, you are doing. 묻는 말첫 단계. 그렇죠. 이번엔 비동사죠, 비동사. 비동사니까, you are, 아이고, doing 하면 되겠죠. do가 하다인데, ing 붙였으니까, 하는 중인, 어떤 하는 중인, 어떤 앞에 비동사 붙어서 하는 중이라. 그러면 문장 완성. 그렇죠. what are you doing? 하면 된다고요.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그랬더니, 나 설거지하고 있는 중이야. 그랬더니 나는 설거지 하는 중이야. I am washing the dishes.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비동사 있는 문장에 비동사 있는 문장. 됐습니까? I'm washing the dishes. I am washing the dishes. 계속해서 제가 그섬 독도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게 원래 오늘부터 할 문장이죠? 누가 나부터 만들어 볼까요? 미안, 조금만 기다려줘. I can find. 그렇죠. find 뜻이 뭐예요? 라는 하다시니까 이런 거 필요가 없죠. can find. 그럼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can I find? 오케이. 그러면 문장 완성. 잠깐만. where can I find? 그렇죠. The island야, 그리고. Where can I find the island? 독도. 뭐라고요? Where can I find the island, Doctor? Where can I find the island? 독도. 독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섬 독도 대답하는 사람 당연히 안만 길어봤죠? 너는 그것을 한국의 동쪽에서 찾을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리고 선생님이 대답하는 문장을 왜 띄우고 여기서 시작하는지 알죠? 얘랑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너는 그것을 한국의 동쪽에서 찾을 수 있어. 그렇죠. You can find. 이렇게 하면 돼. You can find it where? East of Korea. 그러니까. 자, 그리고 이런 덩어리는 통째로 알아둬야 돼. 한국의 동쪽에서
됐습니까? 한국의 동쪽에서 in the east of Korea. 한국의 동쪽에서 in the east of Korea.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한번 점검 다시 한번 해봤어요. 오케이. 그래서 12번 문장까지 선생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철이 오늘 3시까지 오기로 했는데 이제 아직도 안 오네. 야, 민철이한테 전화 한번 해봐, 민준아. 선생님 수업해야 될거 바쁘니까. 지금 여기서 좀 해줘, 여기서. 여기서 해서 언제 올 건지 물어봐봐. 나한테 좀 알려줘. 오케이. 다음 준비된 친구 오세요. 서로 미룹니까? 뭐 기다리고 있더니. 빨리 와! 서로 안 한다. 먼저 온 사람 와, 그러면. 누가 먼저 왔다? 혜리가 먼저 왔나? 누가 먼저 왔어? 빨리 와. 빨리 와. 갑자기 머리가 아프죠. 그렇죠? 머리도 원래 항상 갑자기 아파요. 그 다음에, 시우야. 지금 전화해서 물어보고 시간 알려줘. 언제 올 건지. 알겠어요. 시우, 스마트폰 있지? 가지고 왔어? 오케이, 오케이. 일단 하고 계세요. 일단 맞추고 얘기해요. 오케이, 해리 3에 8할 차례죠. 뭐? 아, 그래, 서현이, 영훈이. 아, 쏘리. 자, 그래서, 여기까지 했었죠.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그 기술자가 무엇을 도와야만 할까요? 그래, 누가 다? 디 엔지니어 should help. 그렇죠. 그 기술자가 도와야만 한다가 누가 나죠? 누가?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디 엔지니어가 도와야만 한다 should help. 언제 온대? 지금 온대요? 아이고 고마워라. 그래서 묻는 말첫 단계 should be engineer, 그리고 help 하면 되겠죠. Should the engineer help 한번 묻는 거 있고. 그러면 문장 완성. 그렇죠. Why should the engineer help? 오케이, 뭐라고요? What? 이렇게 What should the engineer help? 이렇게 What should the engineer help? What? 이런 내용. What should the engineer help? What should the engineer help? 오케이, 기술자가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보통 남자라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은 통념을 깨고 여자로 했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기술자 그녀는 그 기계 고치 다가 아니고 그 기체 고치 는 것을 도와줘야만 합니다. 오, 그렇지. To fix the machine이죠. 됐습니까? 그녀는 도와야만 한다. She should help. 그 기계 고치는 것. To fix the machine. 그 기계 고치다. Fix the machine. 그 기계 고치다. Fix the machine. 그 기계 고치는 것. To fix the machine. 아이스크림 사다, buy some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사는 것, to buy some 아이스크림. 이런 거 했었어요. She should help to fix the machine. Help to fix the machine.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그 가수는 언제 여기 도착해야만 합니까? 누가다부터? The singer should arrive. 됐습니까? 누가 다 했죠? 누가? The singer가. 뭐 한다? 도착해야만 한다.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Should the, 그렇죠. Should the singer arrive? 그러면 문장 완성. When? 그렇죠. When should the singer arrive here? When should the singer arrive here?
어? 그랬더니 이번엔 과수가 남잔가 봐요. 그는 여기에 9시까지 도착해야만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he should arrive here at 9. He should arrive here at 9. 그러면 at 9은 무슨 뜻이니까? 9시에니까 6가지 질문 중에 언제? 그는 도착해야만 한다? He should arrive. 그는 도착해야만 하니? Should he arrive? 됐습니까? 뭐, the singer 대신에 he 왔으니까. Should he arrive 대신에 should the singer arrive? 오케이, 계속해서 저는 어떻게 그 폭포에 갈수 있을까요?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그렇죠, I can go. 묻는 말. Can I go? 문장 완성. How can I go? 오케이, 어디 어디로 오니까 뭐 하나 붙여야 되는데? To the 그렇죠, water fall. 자, fall, 뭐 하다, 떨어지다 라는 뜻도 있는데, 떨어지는 곳, 이란 뜻도 있는 거야. 누가 떨어지는 거야, 폭포는? 물이 떨어지는 거죠. 이거 묻는 말인데, 물음표 안 했네. 됐습니까? 오케이, 제가 그래서, 어떻게 폭포로 갈수 있을까요? How can I go to the waterfall? 길 물어보는 표현이죠. How can I go to the waterfall? How can I go to the waterfall? 그랬더니, 여러분들 학교에서 분명히 길을 알려주는 거 배웠어요. 오케이, 직진해서 좌회전하세요. 모퉁이에서 go 어떻게 straight 돌아야죠. turn 오른쪽으로 left 쪽으로 어디서 오케이 어디 어디에서니까 공원에서 그렇죠 at the corner. 그렇습니까? 그래서 직진 후 좌회전 하세요. Turn left. Go straight and turn left. 학교에서 배웠죠? 모르겠습니까? Go straight and turn left. 어디서? 코너에서. 그렇습니까? Go straight and turn left at the corner. 오케이. 이 정도 점검하면 될것 같아요, 오늘은. 오케이. 좋죠? 수고했습니다. 지금 제일 빠르기 때문에 조금 속도 조절하겠어요. 예, 수고했습니다. 14. 안녕.